안녕하세요. 이만수입니다. 자, 오늘은 발효 22번째 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한테 제일 많이 문의 오는 게 식초, 발효식초 어떻게 만들어요? 라는 문의가 제일 많이 옵니다. 발효식초 만들려고 그러면 이래저래 이제 아무리 빨라봤자 6개월에서 그리고 보통 한 1년 정도 날짜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1차 발효가 일어나고 2차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면서 이제 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갈아가지고 이제 다시 또 식초, 초산 발효를 이제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 과정에 이제 최소 4~5번 정도 또 저한테 전화가 오게 되죠. 언제 그래야 되느냐, 뭐 당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뭐 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뚜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계속 이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화를 뭐 하루에 보통 뭐 이제 적게 받을 때 50통. 억수로 적게 받을 때 50통이고 많이 받을 때는 200통 넘게 이제 전화를 받다 보니까 그 업무가 보통 사실은 많은 게 아닙니다. 그걸 이제 이래 좀 제가 분산을 하면서 이제 발효 강사 쌤들한테 이제 발효 명량 쌤들이죠. 분산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좀 본의 아니게 일들이 좀 과중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게 이제 요즘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모두에게 친절을 하면 이 사람한테도 친절하고 저 사람한테 다 친절하게 되면 괴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괴로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접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한 분 한 분은 내가 몰라 물어보는데 내가 답답해서 물어보는데 내가 안 돼서 물어보는데 이러지만 그게 이제 한쪽으로 뭐 하루에 50명, 100명 이렇게 이제 할 때는 이제 괴로운 거는 저밖에 없죠. 그래서 그 괴로움이 사실은 이제 감당이 되면 모르는데 어떨 때는 뭐 정말로 꼭지 돕니다. 예. 그리고 뭐 또 이제 말을 이렇게 좀 좋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꼬장꼬장 부리면서 속을 다듬이 넣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죠. 이제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되게 이제 또 힘들죠. 뭐 그렇다 해가지고 아마 그 뭐 욕을 하면서 뭐 찌릿고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건 뭐 내 일이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발효 식초 만드는 거 물론 뭐 발효 종자균을 이 유원 플러스균이나 이제 유원균 이런 걸 발효 종자균을 사용을 하게 되면 쉽습니다. 뭐 누룩이라든지 누룩은 누룩이나 뭐 다른 균보다는 저희들께 압도적으로 발효가 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그래도 이 발효라는 거는 이제 장기간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요럴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요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알아야 되죠. 그리고 또 이 발효하는 이제 발효식초 만들 때 그 재료 따라 조금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는 이제 물이 하나도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럼 물을 얼만큼 부어야 되고 당도를 어떻게 맞춰야 되고 뭐 어쩌고 이게 재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한 예로 여러분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 그거 먹으면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아로니아 당도 재보면 15, 16 브릭스입니다. 엄청나게 답니다. 아로니아가. 그러면 실제 저희들이 이제 처음 초기 발효할 때 20에서 24 브릭스 정도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럼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설탕 별로 안 들어갑니다. 이제 아로니아가 15, 16 브릭스다 보니까 부족한 당을 설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기농 설탕 이제 그걸 우리는 원당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조청이라든지 꿀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처음에 발효를 진행할 때 20에서 24 브릭스 정도를 맞춰야지 발효가 되게 빨리 잘 됩니다. 일단 술이 돼야지 그 다음에 식초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것들을 계속 이제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제가 막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의문을 가집니다. 니는 아니까 어렵지 않지만 나는 처음 해보기 때문에 어렵다. 가만히 말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당연히 어렵죠. 전혀 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거는 뭐 현미식초 만들 때는 이렇게 솜물을 쭈물려야 됩니다. 어떻게 쭈물러? 이렇게 쭈물러? 이렇게 장갑을 깨야 돼? 말아야 돼? 그에 대한 질문이 10매까지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식초 이런 거 만들 때 이제 단감을 써야 되느냐, 뗄감을 써야 되느냐, 뭐, 그것도 억수로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거 이렇게 할 때 믹스기로 갈아야 되느냐, 아니면 칼로 쓰레시는, 그것도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식재료마다 뭘 식초를 만드는 그 재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정기만 넣어가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떤 거는 믹서기 갈아 넣으면 식초가 뻣뻣하게 나와요. 굉장히 탁하게 나옵니다. 근데 칼로 쓰레쉬를 해 놓으면 굉장히 맑고 깨끗하게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많은 걸 칼로 쓰레쉬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믹서기로 갈면 수월을 기는 수월한데 부풀어 올라가지고 뭐 어떨 때는 그러니까 이게 할 때마다 골치가 아프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어려운 거는 지금도 저는 자꾸 이야기하면 절대 어렵지 않은데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서울에 이제 저희들 문의 중에서 10명 중에 9명이 서울 경기도 사람입니다. 거의 서울 경기에서 이제 저희들 본사는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 이제 저희들 본사가 있는데 서울 경기에서 10명 중에 9명이 다 문의를 하다 보니까 서울 방배동 서초구 방배동에 조그만한 이제 실습장이라기보다 이제 교육장도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이게 사무실을 낼라 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이제 교육장 하나 만들라 하니까 집세가 너무 비싸요. 이거 진짜 너무 힘들고 감당이 안 됩니다. 서울은 무지 비쌉니다. 그리고 또 교통이 또 좋아야 되잖아요. 교통 좋은 데는 더 비쌉니다. 그래서 꼴랑 이제 저희들 뭐 저거 식초 팔고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저거 발효 종균 그거 또 뭐 교육비라 해가지고 따로 뭐 저희들이 많이 받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는 분이 이제 스님이세요. 이제 비구니 스님이신데, 이제 이사 스님을 비구니 스님이라고 그러시죠. 이제 방배동에 이제 이렇게 이제 포교당을 하고 있어요. 조그만한 이제 포교당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아기자기한 이제 요런 이제 공간이 있습니다. 뭐 한 사람 한 10명 정도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제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제 옆에, 그것도 있습니다. 이제 부엌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지는 못해도 이제 그 강사쌤 이제 발효 이제 강사쌤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이렇게 이제 현미식초는 이렇게 만든다 하면서 이렇게 모양을 보여줘요. 한번 그럼 이제 10명이 또르르 앉아가지고 그걸 한번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만져도 보고 뭐 입에도 대도 보고 먹어도 보고 또 현미식초 다 만드는 거 완성된 걸 이렇게 이제 직접 먹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뭐 조금 비용은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공간을 우리가 쓰다 보니까 이제 강사쌤한테 이제 차비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재료 같은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약간 이제 돈은 저희들이 받는데 뭐 그렇게 뭐 가르치는 데 가지고 돈을 억수로 많이 받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해. 나 한 번만 참가 한번 해볼래? 됩니다. 그리고 한 달만 난 참가해볼래? 됩니다. 그리고 뭐 이번 달 참가하고 다음 달 참가하고 그다음 달 뭐 그래가지고 나는 뭐 계속 갈래 뭐 계속 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유롭게 뭐 따로 뭐 등록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루 참가하면 하루 참가비 우리가 뭐 이제 저기 뭡니까 이건 뭐 그러니까 그쪽에 뭐 이렇게 운영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전기세 물세 정도라고 근데 뭐 참가비 내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한 달 한다고 그러면 뭐 한 달 네 번이니 일주일에 매주 화요일마다 합니다. 매주 화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한 달 참가하겠다 그러면 네 번 거 이제 참가비 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보면 훨씬 하기가 쉽습니다.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네 번 정도, 요런 것도 한번 해보고, 저런 것도 한번 해보고, 요렇게 한 네 번 정도 하는 걸 딱 보게 되면 감을 잡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뭐, 그러면 그 다음 달부터 안 오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제 저희들이 공간을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황세남 박사께서 직접 갑니다. 근데 자주 가진 않고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입니다. 한 번 내지 두 번. 이제 지금은 두 번 이제 정도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이제 한 달에 두 번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그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야간에 저녁 7시부터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간 그 강의 가기 전에 이제 이쪽에 이제 낮에 들렸다가 야간 강의를 가니까 이제 황세남 박사가 이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가고 한 달에 나머지 두 번은 이제 그 발효 명장쌤들 그분들이 이제 여러분한테 또 실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럽니다. 황세남 박사가 올라간다 해도 뭐 직접 실습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 이제 발효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시고 이제 이렇게 뭐 질문 정도 받고 뭐 이런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이제 조그만한 절 이제 포교당에서 저희들이 이런 공간을 마련했다는 걸 오늘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난 교회 다니는데 그 절에 가도 되는지 부처님은 저쪽 구석에 계세요. 이렇게 이게 저 이렇게 딱 문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종교 뭐 이렇게 그거 한다고 그러면 뭐 좀 그거 하지만 뭐 그거 와서 뭐 이렇게 그 저 요 불단에 뭐 절을 해라 뭐 이런 건 일체 없습니다. 그냥 그 와가지고 그것만 딱 배우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하고는 무관한 거고 제가 이제 그 이제 비구니 스님하고 이렇게 인연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서초구 방배동이면 굉장히 위치가 좋습니다. 찾아오기도 아주 쉽고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데 이제 스님이 이렇게 네가 그냥 알아서 공짜로 써 뭐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그 조금만 이제 참가비 조금만 받고도 여러분한테 그런 걸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따로 저희들이 뭐 임대료를 내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공간을 마련하게 되면 뭐 그 정도 뭐 받아가지고는 유지도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황세란 박사 같은 경우에도 부산에서 서울 올라갈 때 차비만 해도 벌써 이제 제가 항상 옆에 따라가기 때문에 차비만 해도 왔다 갔다 하면 뭐 하루에 차비면 몇십만 원이 되는 거죠. 왔다 갔다 이렇게 그것만 해도. 그래서 그 10명한테 돈 뭐 예를 한 사람에 3만 원 받았다. 10명은 30만 원. 차비도 안 됩니다. 솔직히. 예.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왔다 갔다는 차비도 안 될 정도로 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필요하다 그러면 뭐 꼭 오라 뭐 이런 말은 안 합니다. 필요한 분들은 한 번도 되고 한 달도 되고 하니까 와서 한번 이렇게 맛도 보고 이렇게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도 안 보면 어떤 것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한테 막 질문하는 분들 보면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너무 그냥 어처구니 없는 질문들을 하는 거죠. 와, 어떻게 저렇게 모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 만드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만 딱 보면 뭐 한 달 정도만 딱 봐도 아, 물 없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구나. 물 있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구나. 당도는 이렇게 이렇게 맞추는구나. 큐는 언제 넣구나. 넣고 난 뒤에 어떻게 하더라.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한 번만 딱 보고 나면 그냥 알아집니다.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느낄 뿐이지 보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세상에 공짜 없죠. 예, 거기 뭐 이렇게 실습비 뭐 몇만 원 내는 거 가지고 막 아, 나 돈 아까워서 돈 못 내. 안 오면 됩니다. 예, 그래가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무료로 이렇게 하려 하다가 예, 감당이 안 됩니다. 그게 또 뭐 저희들만 오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강사 선생님들한테도 약간은 이제 우리가 차비는 드려야 되죠. 뭐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매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하고 있고 또 저녁에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거 매주 화요일이죠. 7시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자격증 과정입니다. 유인균 발효 전문가 자격증 과정이죠. 그거는 평생교육원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수업료가 30만 원인가 그래요. 한 학기 수업료가 30만 원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반이 됐고 다음 학기 이제 또 다시 모집할 때 여러분들이 등록해가지고 뭐 누구든지 등록해서 틀으시면 돼요. 그거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